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장암에서 2주 전에 사왔는데 계속 분갈이를 미뤘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분갈이 좀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요.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죠. 그래서 문도 좀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그렛이에요, 이 친구는. 꽃대가 올라오고요. 빨간 포트 이렇게 골라오는 재미가 있어요, 그죠? 농원에 가면. 그래서 이 친구 데리고 왔고요. 또한 친구는요, 턱시판이라는 친구네요. 저는 처음 봅니다. 이 친구 그래서 이제 와서 영상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합식해주는 영상도 있는데 멋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경이에요. 노경은 꼭 한번 데리고 싶었는데 봄에 들어오긴 잘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인재는 작은 콩분에 저희 집에 이렇게 한 포트가 있는데요. 이 아이랑 합식을 시켜주려고 다른 분들 이렇게 소인재 금을 많이 합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소인재 합식을 해보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요. 뿌리도 건강할 것 같습니다. 예, 흙을 털어 오겠습니다. 예, 흙을 금방 털어 왔고요. 아이들 털어 봤더니 건강합니다. 실뿌리가 좀 살짝 나고 있네요. 피그렛은요. 그래서 바로 자르지 않고 심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 턱시판 같은 경우는요, 적심을 해서 심어 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뿌리를 살짝 잘라 준 다음에 심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 뿌리가 좀 많이 났죠, 실뿌리가. 요건 떼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인재도 제가 뽑아보니까요, 건강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마 흙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자리를 못 잡은 거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온 뿌리들은요, 붉은 뿌리가 굉장히 건강해서 요 살짝 잘라준 다음에 여기에 심어주겠습니다. 예, 굉장히 건강하죠? 사실 실뿌리가 물을 빨아들인다고 하죠? 원뿌리보다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노경은요, 뽑아 놓으면 힘들 것 같아서요, 뽑아 가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요건 빨래망이에요. 흙이 밑으로 새지 않게 이중으로 깔망까지 이중장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난석을 깔아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합토를 넣어주고요. 뿌리 그대로 넣어서 아예 심어줄 겁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단품도 힘들게 분갈이 했었는데 이제는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금방 이렇게 쉽죠? 마사토를 금방 깔아줍니다. 예, 쉽게 마사토도 올려줬고요. 예, 피그렛 예, 쉽게 분갈이 했고요. 턱시판도 같이 이제 이중으로 깔아주고요. 뿌리가 좀 길고 여기는 좀 예, 부러져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도 조금 이제 잘라서 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적심한 자국이 있어서요. 똑같은 방법으로 난석을 깔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합토를 놓고요. 아이를 식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기온이 계속 올라가서 아이들 뿌리 활착도 빠르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눌러주는 이유는요,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흙을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 쪽으로 이렇게 흙을 좀 모아주고요, 단단하게 해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복토로 마사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소인재는요, 요 사각 화분에 빨망 이중으로 깔고요. 난석을 까시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합식을 할 때는 수형을 잘 잡아서 보기 좋도록 하면 더 좋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보기 좋게
수영을 자꾸 하겠습니다. 콩문에서 그뺀 소인제는요, 뿌리가 별로 건강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전에 식재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흙에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원인을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요즘 사각화분은 자리가 넓기 때문에 아이가 건강하게 뿌리 활착도 할것 같고요. 성장도 날씨가 따뜻해서 이제 잘할것 같습니다. 네, 소인제는 다시 엎었다가 다시 또 했습니다. 이렇게 합식은 살짝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제 자리를 수영을 잡아서 심었고요. 이제 마사토로 복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쁘네요. 예, 녹용은 이제 이렇게 흙을 보고요, 꺼내 보고요. 뿌리에 이상이 없는지 좀 확인하고요. 그리고 바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이 조금 낮은 듯 하긴 한데요. 일단 여기다 심어 보고요. 예, 여기 미리 난석을 깔아 놨습니다. 그래서 흙을 좀 넣고요. 수형을 좀 잡아 주고요. 이렇게 굉장히 이게 성장이 좀 좋다 그래요. 이 녹용은. 그래서 나중에 끊어서 또 다른 화분에 같이 심어 주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녹용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꼭 옛날에 시골에서 그 완두콩 같이 생겼어요, 보니까. 자라는 모습이 어떻게 클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행인 같은데 이렇게 심어서 걸어두면 좋을 텐데요. 저희 위에 그 베란다 못을 박거나 이러기엔 너무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위치상. 그래서 여기다 그냥 화분, 살짝 롱분인데 여기다 심었다가요. 나중에 또 자라면 잘라서 다른 곳에 합식을 또 해주던가 그렇게 해보려고요. 일단 잘 성장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마사도 이제 덮어주고요.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쉽게 아이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정리가 되어 가네요. 예,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오늘요, 네 가지 아이들 모두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햇살이 좋아서요, 이제 이렇게 창가에 두면 이제 서서히 뿌리도 잘 활착이 되고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잘 분갈이 마쳤습니다. 여러분,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